여러분, 부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음식, 쇼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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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대? 문화의 거리? 시장? 젊은? 앞서 인트로 영상과 같이 부평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치채셨나요? 못 채셨다고요? 그럼 다시 보시죠. 부평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역사적 조형물과 장소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인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하여 오늘은 이런 곳들이 있구나 정도로 지나가 보려 합니다. 먼저 부평공원입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의 역사적 조형물이 숨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과 평화와 인권을 되새기고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및 전쟁 반대와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왕래가 많은 부평공원에 위치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며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쪽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삼릉 줄사택입니다. 이 삼릉 줄사택에서 삼릉은 세계의 마름모를 뜻하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미쓰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줄사택은 길고 좁은 사택을 빗대어 줄사택이라고 명칭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삼릉 줄사택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됐던 분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사실 이곳은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아, 판자촌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지나쳤습니다. 삼릉 줄사택 바로 옆에는 부평구 500원 공공독서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2층에는 삼릉 줄사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북카페 안에는 삼릉 줄사택의 여러 역사적 사진들과 알기 쉽게 설명해둔 영상물, 그리고 관련 서적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 삼릉 줄사택의 역사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삼릉 줄사택은 개발과 보존의 갈래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의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 이 영상을 통하여 부평에 이러한 역사적 공간이 있었구나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